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여러분, 해리스가 늘 이기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만 보시다가 이거 보면 놀라실 텐데요. 폴리마켓에서 이길 확률. 트럼프 50점이 해리스 48.9. 이렇게 나옵니다. 펜실베니아입니다. 그리고요. 이 폴리마켓 배팅 어즈 보면요.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57, 해리스 43.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거는 이길 확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폴리마켓이 사실은 더 왼쪽으로 가 있는 곳이긴 한데 이렇게 나온다는 게 놀랍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펜실베니아 트럼프 56, 해리스 44, 애리조나 63, 40, 37, 조지아 63, 37, 폴리마켓 어즈에 따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사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도 트럼프 61, 해리스 39. 이길 가능성입니다. Chance of winning. Polymarket odds.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해리스가 이기는 여론조사도 많습니다. 뭐 로이터라든지 ABC는 늘 해리스가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그것만 계속 보도하면 늘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불법 입국자들이 스윙 스테이트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 폴리마켓 Chance of Winning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릭 도어티, 이분이 이제 갤럽 관련해서 많은 걸 전해주는 사람인데요. 아마 트럼프가 선거인단 281명 확보할 것이다. 그래서 이길 것이다. 갤럽에서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에릭 도어티가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해리스가 요즘 인터뷰를 많이 했잖아요. CBS 60 Minute 하고 인터뷰할 텐데, 진짜 여기서 폭망이에요, 폭망. 뭘 물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묻는 사람이 너무 답답해서 내가 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call her daddy 여기도 나와가지고 뭐 남녀관계 뭐좀 지저분한 얘기 많이 하다가요. 완전 backlash 역풍 맞았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도 역풍 맞았고요. 또팀 월츠도 인터뷰하다가 자기 거짓말 한거 들통나고 참 총체적 난국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힐에서요. Democrats start to hit the panic button. 민주당이 지금 패닉 버튼 누르고 있다. 누르기 시작했다. 큰일 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더 뷰에 나가서는 해리스가 바이든 때와 다르게 뭐할 거냐 그랬더니 하나도 다르게 할거 없다. Nothing comes to my mind. 얘기했죠. She cannot think of anything he would have done differently from Biden. 바이든과 다르게 할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에 질려버린 미국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소리죠? Not a thing comes to mind. 바이든하고 다르게 할게 하나도 없답니다. 이러니 민주당에서 패닉 버튼 안 누를 수가 없겠죠? 이거 큰일이다. 인터뷰 나갈 때마다 폭망. 역풍이 더 큽니다. The Late Show에서는 스티븐 콜벳하고 같이 술 마시며 낄낄거리다가 지금 허리케인으로 피해자가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럴 때냐라는 건데요. 심지어 CNN에 나온 스캇 제닝스까지도 해리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폭망이다 얘기를 합니다. 해리스가 자 바이든과 다르게 할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변에 있는 이 CNN 다른 패널들이 표정이요 완전 굳어가지고 거의 말도 못하고 있어요. 항상 해리스가 바이든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자기는 바이든이랑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생방송 인터뷰를 하니까, 본심이 나온 건가요? 그래서 자기가 바이든 정책과 거리를 두려고 했던 그걸 딱 잊어버리고, 나 바이든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뉴스위크 보도 보면요. 공화당은 이미 선거는 effectively over 끝났다. 트럼프 will win. 분석에 이렇게 나온답니다. 하지만 자만은 금물이죠. 불법 입국자들 투표, 이게 제일 큰 관건입니다. 적법한 투표자와 불법 입국자들이 대결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뉴욕시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대규모 유세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뉴욕까지도 트럼프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CNN에서 최근에 방송한 거 보면요. 데이나 베쉬하고 방송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근심에 가득 차 있답니다. 왜? Nothing Harris does is moving the needle. 해리스가 하는 어떤 일도 바늘 하나를 못 움직인다. 이런 표현을 썼죠. Nothing Harris does is moving the needle. 해리스가 뭘 해도 지지율이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바늘 하나도 못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CNN에서요. People are nervous. They know the polls are tight. 그래서 지금 nervous하다. 너무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보면 너무 타이트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2016년 힐러리하고 트럼프 맞붙었을 때를 떠올리게 한다. 그때 당시에 힐러리가 제너럴 보트에서는 이겼는데 선거인단에서 졌죠. 그래서 이 flashbacks to 2016 힐러리 때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답니다. 레드스테이트 여기 보도한 거 보시면요. 트럼프가 huge polling boost in swing state. 지금 swing state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훨씬 더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해리스 캠페인 패닉에 빠졌다. 라는 보도를 합니다. 경합주에서 트럼프 지지율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도 보시면 민주당에서는 ex-MSNBC political analyst가 한 거, 안 좋아할 거다. 왜? 2024년?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보면 민주당에서는 진짜 패닉 버튼 누를만 합니다. 지금 여러 번 표현 나왔죠. 제목에서. 민주당은 패닉 버튼 누르고 있다. 해리스 캠페인 패닉하고 있다. 왜 이렇게 나올까요? 에멀슨 여론조사 보세요. 경합주입니다. 애리조나 트럼프 49, 해리스 47. 펜실베니아 트럼프 49, 해리스 48. 조지아 트럼프 49, 해리스 48. 노스캐롤라이나 트럼프 49, 해리스 48. 미시건 해리스 49, 트럼프 49. 위스콘신 동률. 네바다, 해리스 48, 트럼프 47. 이랬습니다. 에멀슨 여론조사고 10월 5일에서 8일까지 했습니다. 퀴니피악 여론조사 보면요. 미시간 나우 트럼프 3%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지난달엔 해리스가 5% 이기는 걸로 나왔죠. 위스콘신 나우 트럼프 2% 이기는 걸로. 지난달엔 해리스 1% 이기는 걸로. 펜실베니아 해리스 플러스 2. 지난달엔 해리스 플러스 6였어요. 퀴니피악 여론조사는 always overestimates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 항상 민주당이 더 높게 나왔던 것입니다. 미시간에서도요, 7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겼다. Real Clear Politics입니다. 그리고 해리스 캠페인의 internal polling. 내부에서 여론조사도 하잖아요. She's in a lot of trouble. 내부 여론조사 해보니까 해리스가 진짜 큰일 났다. She's in a lot of trouble. 내부 여론조사는 사실 더 믿을 만하지 않을까요? 자기들만 알고 있는 건데 이거 저널리스트가 보도한 거예요. 벤 존스가요. 자, 이번에 그 트럼프에 대한 익사이트먼트는 오바마 2008년과 비슷하다. There's something happening. 오바마 2008년에 대단했습니다. 그 열기. 근데 지금 트럼프 열기가 오바마 2008년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뉴욕포스트가 보도를 합니다. 오바마 2008년과 비슷하다. 또 CNN 보도 보세요. 유권자들은 미국의 경제가 가라앉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거 전에 이게 달라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경제가 안 좋으면요, 집권당이 재집권하기 힘듭니다. 근데 선거 전에 이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CNN까지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세요. 카멜라 해리스 struggling to break through with working class. 워킹 클래스에서 지금 해리스가요.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공포에 빠져 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워킹 클래스 지지를 못 받으면 끝 아닌가요? 그리고 블랙 앤 라티노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 어디서? 캘리포니아에서.
Latino Republican registration is expanding fast.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n 30 years. 30년 만에 처음 보는 일이래요.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